안녕하세요, 대충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가족여행 다녀온 영상을 편집해 봤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군사공항이라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유나의 첫 비행기 탑승 영상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사진만 두장 정도 남겼네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삼양해수욕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바다의 육아일기. 오늘은 삼양비치, 삼양해수욕장에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서, 아유, 해수욕을 즐기면서 한숨 거하게 주무시고 계시고요. 여기 뭐, 잔잔하니 좋은데, 뭐 이렇게 부유물이 많이 떠다니는 건지, 참. This is the beach. This is normal beach. Really? Yes. 스노클링도 즐기다가, 근데 앞이 안 보여요. 자, 오늘이 제주도 여행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제주도 도착해서 11시에 렌트카 빌리고, 펜션에 오니까 12시가 거의 됐었어요. 12시가. 근데 유나가 응가를 해서, 펜션에 얘기를 해서 화장실 가서 기저귀만 갈았고요. 체크인은 3시라 주차도 해놓고 여기 삼양해수욕장 와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놀다가 다시 찍겠습니다. 아내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러브랜드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헬로키티 아일랜드도 갔습니다. 비그! 비그! 아내가 적극적으로 원했던 5성급 호텔.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2박을 했습니다. 5성급이라 그렇지 럭셔리합니다. So this one is 13,500 won. Yes. It's just like small Starbucks, right? 아내가 원해서 Smallest size. 워터멜론 주스, More 수박 주스를 expensive 사오기는 than 했는데 Starbucks. 가격이 And it's 후덜덜합니다. just a 13,500원이에요. watermelon juice. 역시 5성급 호텔답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So that means this is one watermelon inside this. This cup. Okay? So. I'm full. Oh, good. I think this is a really fresh watermelon, so you have to pay expensive amount just to get the fresh fruit shake. What's that?
가세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저녁 식사하러 갔습니다. 유나도 호텔 석식 뷔페를 아주 맛있게 즐겼습니다. 그 중에 대게다리를 엄청 잘 먹더라고요. 카페에 들려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쉽게도 카페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리고 협재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풍력발전소 시설이 보여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나고 밤마다 듣는 백색 소음하고 소리가 비슷해서 해변에만 오면 잠을 잡니다. 맛있기로 소문난 자매국수집에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유은아도 국수를 여물여물여물 조물조물조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고기국수 짱입니다. 이렇게 3박 4일의 짧은 제주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즐거웠지만 아쉬운 마음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첫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갓난아기라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여행 가고 싶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세부로 함께 여행 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